자, 어제 어느 유튜버님 영상을 보니까 고지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보험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보험계약 성립 시점, 즉 보험 승낙 시점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진짜 모르고 있었네요. 체결하고 1회 보험료가 출금되면 가입된 줄 알았는데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이 부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라고 질문이셨어요. 아, 이거는 정말 난이도가 있고 장문의 글을 써주셨는데 일단은 모든 보험사가 이제 보험 효력은 뭐냐면 가입하고 돈 출금하면 바로 효력은 있어요. 효력은 있는데 웬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입하고 30일이든 뭐 웬만하면 가입하고 근접 사고 시에는 웬만하면 가지 마라. 특히 손해보험은 그 가입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는 보험 출금하고 나서 보장 개시일은 4시가 지나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몇년 전이지?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냐면 돈 출금한 이후부터 이제 보장 개시일이 발생이 돼요. 요거는 이제 손해보험 쪽이에요. 근데 생명보험 쪽은 뭐냐면 출금한 날로부터 보장은 받을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법원 판례처럼 중요한 거는 이제 돈 출금한 시점, 이제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고 성립 시점이다. 성립. 성립은 뭐냐면 나중에 해피콜이 오고 증권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중간에는 아무래도 돈 출금하고 나서 그 이후에 후심사를 봐요. 보험회사는 먼저 돈을 출금하고 나서 사후에 뭐 고지사항이나 이 사람이 고지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해피콜까지 다 완료가 되면 그때 이후에 증권을 내보내고 문자로 승낙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보험이 이제 보장 개시에 보험 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엔 돈 출금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생명보험은요. 하지만 손해보험은 일단은 선심사잖아요. 손해보험은 뭐냐면 주민번호 넣고 고지사항 먼저 하고 보험회사가 오케이. 당신 보험을 받아주겠어. 가입을 시켜주겠어. 오케이. 먼저 선심사 이후에 출금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질병이든 상해든 아무래도 보장 개시일 돈 출금하고 나서 승낙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나중에 사후 심사, 예, 보험 승낙 이후에 그다음에 손해보험은 아무래도 모두 다 초반에 선심사 듣고 승낙이 되면 그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돈 출금하고 나니까 손해보험사는 돈 출금한 날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